자, 우선은 왼쪽에 바나나 민달팽이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냥 딱 봐도 껍데기가 없죠? 보통 달팽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달팽이 집이 없다는 건데요. 평소에는 길이가 한 15cm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?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이 몸에 그 페니스를 늘리게 되면 80c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.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건데 플래닛조에서는 그렇게 막 늘어나는 모습까지는 관찰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작은 달팽이는 아닙니다. 원래는 제가 두 마리만 넣어놨었는데 이 번식을 해서 지금 네 마리가 된 것 같아요. 네 마리인가? 여기 하나, 둘, 셋. 네 마리 맞죠? 네 마리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요 녀석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이미 성체의 크기를 가지면서 새끼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크기는 성체의 크기랑 똑같이 구현이 되고요. 일단 이 바나나 민달팽이가 이름이 왜 바나나냐면 그냥 생긴 게 일단 그 바나나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달팽이가 바나나랑 닮았나요?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바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냥 색깔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달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원래는 이렇게 노란색도 있는데 갈색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달팽이라고 부르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나나 민달팽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모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전시장 곳곳에 붙어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. 네.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렇게 눈 쪽, 머리 부분 쪽이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끔씩 보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껍데기가 없어서 징그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바나나 민달팽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쪽이 나무보아뱀인데 와, 색깔 보세요. 색깔 너무 곱고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보아뱀의 일종이라고 하면 에콰도르, 가이아나, 뭐 콜롬비아, 브라질 등 뭐 남미 열대우림 지역에서 분포해서 산다고 합니다. 최대 몸 길이가 180cm라고 합니다. 근데 서식지 환경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좀 더 큰 그런 개체수도 있다고 하는데 80cm도 작은 건 아닌데 얼마나 더 큰 게 있을까요? 거의 뭐 아나콘다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나? 아무튼 그런 크기도 있다고 하고요. 먹이 같은 경우는 도마뱀, 개구리, 작은 새 뭐 이런 종류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. 일단은 색이 이렇게 고운 초록색, 에메랄드 색으로 되어 있고요. 흰 줄무늬가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흰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배 부분도 노란색,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새끼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조금씩 이 색깔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성체가 됐을 때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대부분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. 뭐 그전에는 뭐 주황색인가? 막 그런다고 했던 것 같아요. 노랑 아나콘다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크기가 커서 그런지 개체수가 지금 4마리잖아요. 여기 지금 4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성 그룹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됩니다. 두 마리가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.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전시장이 그렇게 작은 전시장도 아닌데 전시장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. 자, 이렇게 두 종류의 전시장 동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달팽이 종류나 이런 뱀 종류의 전시장 동물들을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 패치해서 바꿔서 한번 플래닛조에서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른 게임 모드가 있다면은 그 게임 모드 또 다른 동물들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